그때는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40대 초반에는 사람들한테 저 미친놈이라고. 꼭 성공해보고 싶었어요. 찾아보고 싶었어요. 더 전투용 할. 네. 왜냐면 저 각국만 가지고는 도무지 일반 서민은 전쟁을 할 수가 없더라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도 이 군 사람들이 내가 헐 만드는 거. 트럭으로 다섯 트럭을 버렸어요. 태워버린 게. 지금 한 여섯 트럭 될 것 같은데 이게 노하우라는 게 축적이 돼야 돼요. 헐 만드는 거. 나무 피는 방법서부터 세수함 세밀한 부분까지 배워놔야 남겨놔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야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전투를 못해요. 소 한 마리 값이야. 따지면 옛날에는 일반인들은 못 구하지. 그래서 일반인들이 목공을 많이 쌌다 그래서 기록이고 박물관이고 뭐 또 찾아보니까 실제로 다 목공으로 쓴 거예요. 전투나 사냥에. 그때부터 더더욱 이제 사냥용 활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때도 살아계시던 분들이 계속 썼다는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강원도 가면 강원도에서 사냥하시는 분들이 어느 나무 썼어. 그걸 다 조사를 했죠. 또 다른 데로. 나만 할아버지 배웠다고 이게 전통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을 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지. 나오더라고요. 일반 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한 게 사냥꾼들 사이에서 그래도 하던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겨울이면 아들을 데리고 산을 다니니까 그 나무를 찾으러. 고산에서 나는 나무가 있고 개울 옆에 나는 나무가 두 가지 종류를 쓴다고 해요. 이쪽에 대표적인 알이 스무나무 알이에요. 가장 스무나무를 많이 썼어요. 그냥 활나무라 그러면 스무나무다 그렇게 알고들 있어요. 지금도 몇 분들 동네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알고 있어요. 겨울이나 이런 봄에 나무를 베어다가 물에 담그거나 100일 동안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땅에 묻거나 불에 굽거나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겨울에 말려야 돼요. 말리기 시작하는 여름에 따뜻할 때 말리면 다 갈라져 터진다 이거지 나무가. 그래서 말른 다음에 1년 정도 말리면 이제 제작에 들어가요. 그 비율대로 자기 키에 맞춰서 자기가 많이 당기는 사람은 많이 당길 수 있게 크게 만들어야 되고 조금 당기는 사람은 조금 당기게 또 활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활을 깎는 거죠. 저도 이걸 가르쳐놓고 싶어요.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느라고 그런 거지. 누군가 하나 제대로 배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힘들게 찾아놓은 걸 정말 힘들게 찾아놓은 거고 이게 산을 헤매고 겨울이면 겨울이고 막 여름이고 10수년 이상을 산을 헤매고 다녀서 찾아낸 나무들이고 힘든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강도가 다르니까 재질이 다르니까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이게 노하우라는 게 축적이 돼야 돼요. 활 만드는 거 스피드 있고 박력 있어요. 활을 쏠 때 힘도 있고 모양도 또 외국화라고 다르고 외국에 쭉 뻗은 장궁하고 또 다르니까 나무 생긴 그대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활을 쓰니까 깜짝 놀라죠. 이런 활이 있나. 대추나무도 활을 썼거든. 꼬불꼬불한 거로 생긴 그대로 이용해서 활을 만드니까 요즘에는 미쳤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대로 갖춰놨다고 다 우리 동네 자랑거리라고 자랑해요. 자기들 어디 가서 떳떳하게 자랑해요. 그게 보람이에요.